챗GPT가 알려준 일주일 식단. 월요일 아침은 계란덮밥, 점심은 된장찌개, 김치, 저녁은 불고기. 화요일 아침은 김치볶음밥과 김치전, 점심은 미역국, 저녁은 삼겹살구이와 무생채. 수요일 아침은 떡국, 점심은 갈비탕, 김치밥, 저녁은 김치찌개, 두부조림. 목요일 아침은 샌드위치, 점심은 꽁치조림, 무채국, 밥, 저녁은 감자탕, 도돌이무침. 금요일 아침은 누룽지, 점심은 제육볶음, 된장찌개, 밥, 저녁은 해물파전, 김밥. 토요일 아침은 떡볶이, 점심은 냉면, 만두, 저녁은 김치볶음밥, 계란국. 일요일 아침은 팬케이크, 요거트, 점심은 비빔밥, 미소시루, 김, 저녁은 간장게장, 꽁치조림. 레시피 예시. 1. 불고기 재료 쇠고기 200g, 간장 1큰술, 설탕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참기름 1큰술, 후춧가루 적당량. 조리법. 쇠고기는 얇게 썬 후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 후춧가루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 30분간 재운다. 중간불에서 팬에 볶아준다. 2. 김치전 재료 김치 1컵, 밀가루 1컵, 물 반컵, 달걀 1개, 식용유 적당량. 조리법. 김치는 잘게 다지고 밀가루, 물, 달걀을 섞어 반죽을 만들어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반죽을 부어 전을 부친다. 3. 무생채 재료 무 1개, 식초 1큰술, 설탕 1큰술, 소금 반작은술, 참기름 1큰술. 조리법. 무는 얇게 채 썰고 소금을 뿌려 10분간 삭힌다. 식초, 설탕, 참기름을 섞어 무에 넣고 버무려준다.